저도 나중에 이제 결혼할지 안 할지 애를 낳을지 안 낳을지 모르지만 애를 만약에 낳게 된다면 무조건 이름은 독특하게 지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한번 지어줄게요. 어디 가서도 싸움에는 절대 지지 마라. 홍기훈. 아 결혼 많이 하겠네 그 친구. 네. 아니 오창석 자식 이름도 져주고 싶은데 아니, 아니, 시간 떨어지지 않아. 창석이는 오. 그러니까 오창석이가 저 어디 가서도 야야 나 올줄 거야. 무자식이 상발자입니다. 저는 애 낳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 애 낳지 않을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래. 어디서도 주인공이 되라. 어디서도 누군가 널 찾으면 나냐고 물어봐라. 오 나니 어때? 창석이는 꿈이 있었어. 정치인을 원했잖아. 오 거도. 김윤근 안 갑니까 이번에? 가야죠. 가야죠. 갑시다. 김은 너무 무난하지 않습니까? 김. 기분 좋은 일만 가득해라 김오띠. 아 김오띠요. 아 이소연. 아 그 선생님이 출석 부를 때 자 김오띠 그러면 앙으로 대답하는 걸로 하죠. 앙 앙으로 대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오띠. 김오띠. 그러네요. 잡스랑 연애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 올라온 거예요. 누가 나름 도표처럼 만들었는데 출처가 어딘지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재미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인간이 느끼는 쾌락 수치라고 했는데 쾌락 수치 1위 적당히 취했을 때 그다음에 근데 이게 1위로 들어가는 건 잘 모르겠는데 아. 첫 키스도 1. 첫 키스가요? 네. 아 왜냐면 첫 키스의 느낌보다는 첫 키스라는 상황이 주는 그 설렘 때문에 막 심장 박동수 엄청 올라가고 그렇지 그거는 설렘이고 기쁨이지 쾌락은 아닐 것 같아요. 아 네. 그럴 수는 있겠다. 네. 3은 운동과 육체 노동이고 8 쾌변. 네. 오. 아 쾌변 크지. 네 간지러운 부분을 긁을 때도 8. 와닿는다. 19 험담을 할 때. 짜릿하죠. 짜릿하죠. 이거는 짜릿합니다. 수치가 높구만. 네, 20이 감동 또는 합격했을 때. 35 이제 훌쩍 넘어갑니다. 충분한 숙면 이후 기상. 너무 좋아 이거. 아 이거는 결국 상상만도 좋아 이거는. 너무 좋아.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코골이가 좀 심해지면 잠을 잤는데도 불편하게 자고 일어난 느낌이잖아요. 근데 언젠가 주말쯤에 마음대로 자고 일어났을 때 깔끔하게 일어날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 보면 결국 쾌락은 가장 기본이네 기본. 기본만 잘 지켜지면 완전 네. 이렇게 익사이팅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기본이 맞아요. 되고 늘 만족이 되고 충족이 되면 또 쾌락이 또 아니겠죠? 안 되겠죠. 아, 저는 요즘 그 반신욕 야외 반신욕 너무 하고 싶어요. 아, 너무 하고 싶어. 나 노천탕. 아 노천탕에서 밑에는 뜨뜻하고 위에는 찬바람 팍 불 때. 아 그것도 기분 좋지. 와, 전 스트레스 푸는 게 노천탕이거든요. 그래서 노천탕 있는 목욕탕 비싸도 꼭 가요.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갈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아, 1년 내내 대중목욕탕을 한 번도 안 갔으니까. 정말 가고 싶네. 네. 그리고 그 위에 예, 특별한 발견이나 업무적 성취감이 45. 이것도 좋지. 아, 이것도 좋지. 좋다. 그리고 요거 10 넘어가는 게 이제 55인데 성관계. 성관계가 생각보다 수치가 좀 낮은 과학적이지 않, 물론 이제 요표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네. 정확하진 않은데 그러면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자위는 자위 성관계보다 위에 있을까요 아래 있을까요? 며칠 만에 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성관계도 열흘 만에 하는 거고 자위도 열흘 만에 하는 거야. 근데 성관계 성관계가 훨씬 높겠죠. 근데 기혼자야. 그건 내가 설정이 안 되지. 결혼 안 해봤으니까. 아 그래. 뭐가 아, 그래. 아 기혼자일 경우에 자유는 다르구나. 뭐 달라요? 이 그치? 달라요, 피디님? 기혼자들은 그 오히려 그게 혼자 해결하는 게 차라리 낫다. 차라리 낫다고 하는. 너무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왜냐면. 아내랑은 가족이잖아. 어색하겠네. 그 분위기 만드는 것도 부담이고 그 분위기를 형성하려고 하다가 거절당했을 때 수치심이 훨씬 크대. 아니 근데 거절당했을 때 수치심인까지 느껴져요? 느껴지겠지. 그거 안 느껴지겠어? 어때요 이겠지? 어때요 피디님? 아니 그 수치심까지 느껴질 정도예요? 근데 수치심이 당연히 느껴지겠죠. 이게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연인끼리도 내가 네. 친한 스킨십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거절을 하면 수치심이 느껴지잖아요. 아내여서 더 그런 게 있지. 가족이라서 어렵게 말을 꺼냈기 때문에 어려운 만큼 더 큰 수치심이 느껴질 수도 있지. 남녀를 불문하고. 네네. 아무튼 뭐 기혼자이신 분들 네. 댓글로 한번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끝판왕이 있습니다. 뭔데요? 80이 있는데 80이 좋아하던 이성과의 교제 성공. 아, 요거는 좀 이해가 되긴 해요. 네. 왜냐면 아, 사귈 수 있을까 없을까 하다가 사귀자는데 알겠다고 하는 그 순간 우리가 사귀게 되는 그 순간의 느낌이 굉장히 RPM 올라갈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순간이지. 순간. 저도 이 점수는 좀 후하게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댓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역시 여행 가서 하는 게 최고네. 여행이 오시. 여행이. 여행 가서 거기서 만난 사람과. 네, 그리고. 오. 첫 키스. 야, 몸을 막 떨었어. 너무 자지러 치네. 자지러. 이거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자지러 치는 건 뭐야? 자지러. 그건 이제 특이한 방식으로 하는 거죠. 자지러 치네. 야, 김호디 아빠. 김호디 아빠. 아빠가 이렇게 돈 번다. 모띠야. 김호디 아빠. 중의적인 의미로 이렇게 심의를 피해서 자극적으로 방송한다. 방사하고 아, 네, 지금 자극적으로 방사합니다. 방사해서 너가 나왔다 못이야. 저는 요즘 소소한 건데 서울릉에 장작구이가 있습니다. 치킨 장작구가 있는데 방송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들러서 그거 사서 집에 가서 먹어야지 할 때,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걸 생각해놨다가 딱 바로 먹었을 때 샤워하고 나와서 그것도 좋죠. 아 너무 좋아요. 소소한 행복이지. 아, 샤워하고 나와서도 좋아. 그치? 맞아요. 샤워하고 나와서. 난 샤워하고 나와서 침대 안으로 들어갈 때. 근데 알람 안 맞추고 잘 때. 알람 안 최고죠. 맞추고 잘 때. 디테일. 일어날 걱정 안 하고 자는 날. 네. 아 행복하네요. 저는 일 끝나고 집에 들어왔는데 목이 너무 마른 상태에서 물 한 방울 안 마시고 맥주 마셨어. 아. 정말 그거 기모띠지. 그것도 좋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라디오에서 나올 때 내지는 내가 술을 한 잔 먹고 살짝 취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나 혼자 틀면서 노래 부르면서 운전할 때. 아 좋지. 살짝 취했는데 운전을 왜? 살짝 취했는데 운전을 왜? 운전이 아니야. 모띠 아버지. 모띠 아버지. 모띠 아버지. 1년간은 방송을 쉬게 될 거다. 오늘부터 1년 동안 쉬게 된다. 그 이유는 기분 좋게 운전을 했기 때문이다. 기분이 좋다고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 요즘 코로나 시국에 단속이 없다고 그냥 가면 안 된다. 대리를 불러라. 아 제가 말 실수를 했고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때 아버지 오늘 진짜 그러니까, 진짜 기분 좋은 있겠어요. 것만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만나면 안 되는 게 뭐야 만나면 그러니까 밤에 그 야경 속에서 드라이브 할 때와 그다음에 살짝 취기가 있을 때와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따라 부를 때 이 세 개를 합쳐서 좋은 걸로 포장해야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를 빚었습니다. 이걸 동시에 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네. 작가님 뭐 했어요? 저는 여행 유럽 여행을 처음 갔을 때 그 피렌체 그 냉정과 열정 사이 보면은 네. 피렌체 그 성당 두오모 올라갔을 때 그때 약간 눈물이 났어요. 근데 되게 힘들었거든요. 여행이 혼자 여행하면서 한 달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거기 딱 올라가는데 갑자기 눈물이 이쁘게 나는 거 주룩주룩 나 너무 고생했다 막 이러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나 그거 공감해. 네. 나도 유럽에 갔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나도. 모태신앙 천주교 신자입니다. 근데 자주 성당을 가는 사람도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바티칸에 들어가면 눈물 나. 거기 성당이 있어요. 바티칸 안에. 거기서 앉아서 그냥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하고 묵념을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야. 아, 종교도 없잖아요. 종교. 그러니까 천주교인인데 뭐 매주 가는 사람도 아니고 누구한테 천주교 가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천주교인이라고 내세우는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거기서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앉아있는데 눈물이 나는 어떤 걸 보고 느낌인지 알죠. 그냥 참 신기한 경험이고 되게 좋은 추억이다라는 생각이 똑같은 들더라고요. 경험을 했던 게 네네. 20살 때 저희 이모가 성당을 다녀서 그냥 따라갔거든요. 저는 사실 불교인데 근데 저 성당 가서 그 신부님 뭐 미사 드리는 걸 뒤에서 들었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그 약간 압도된다고 해야 되나? 그 성당의 분위기에. 그리고 뭔가 내 안에 모든 게 다 없어 뻥 뚫리는 기분으로 그냥 가만히 어디 있는 듯한 느낌? 맞아요. 그래서 그냥 저도 모르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기도를 하면서 그때부터 약간 생일 꿈이 결혼에 대한 그런 건 없는데 만약에 결혼식을 하게 되면 성당에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오히려 절에 가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합니다. 절하니까 생각나는 게 데이트 코스가 될 수가 있어요. 부산의 해동용궁사 들어봤을 거예요. 아, 가봤죠. 너무 좋아요. 해동용궁사는 가는 길도 지금이야 사실 이제 카페촌으로 다 바뀌어서 가는 길마다 다 카페촌이나 민박으로 다 바뀌었지만 예전에 딱 10년 전만 하더라도 용궁사 가는 길이 그냥 해안도로였어요. 딱 2차선 가는 길 하나 오는 길 하나 2차선에 해안도로였고 해동용궁사에 딱 도착하면 자신이 불교 신자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다가 보이는 그곳과 절이 주는 편안함이 함께 공존합니다. 너무 좋아요. 또 계절이 주는 변화도 행복함을 주지 않아요? 아, 오늘 너무 때. 좋았어요. 네. 봄이 올 때 혹은 뭐 좋은 느낌의 햇살을 받을 때 맞아요. 이럴 때도 행복한 것 같아요. 진짜 되게 작은 건데도 그러니까 합쳐봅시다. 방송을 합치면 이상이던데? 네. 아, 방송을 딱 했는데 오늘 좀 방송이 많았어. 네. 부담스러운 방송이었어. 막 생방이 그랬어. 빵빵 터졌어. 터지면서 그 방송 현장에서 쾌변을 했어. 쾌변했어. 아 PD랑 작가랑 와가지고 오늘 방송 너무 수고하셨어. 너무 재밌었어. 인정도 받았어. 그래서 막 칭송을 해. 성취감. 딱 해주고 술 한잔해. 술 한잔해. 그리고 운전대 잡아. 자, 다 같이 보내려고. 밤에. 집에 그럼 가서. 이제 두 분 이제 GTA 되는 거예요. 여기서 술만 빼고 딱 그 상태에서 딱 차에 타가지고 이제 운전하면 창문 열고 음악 들으면서 아유 상상만 해도 기분 좋네요. 네. 또 그때가 날씨가 또 봄이었어. 존 존이의 보스 김익 자라나